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요즘 눈퍼렁이요. LA에 다시 코로나가 좀 심각해져가지고 자택령이 내려지니까, 모든 게, 뭐랄까, 의욕 상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힘드네요. 지금 몇 달째 이어지는 이제 금종령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약간 좀 우울감이 들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또이 눈퍼렁을 다시 올려 세우시네요. 며칠 만에 유튜브 들어왔더니, 왜 영상 안 올리냐고 찾아주시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궁금한 거 있다고 또 질문해 주시고 하니까, 또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는데 해 드려야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눈퍼렁이 준비한 영상은 제라늄 꽃대 자르는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영상 준비했는데요. 네, 이거는 초보자 구독자님께서 요청이 있으셔서 준비한 영상이라 제라늄 고수님들은 사실 뭐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도 초보자를 위한 눈퍼렁의 맞춤 서비스. 꽃대 자르는 정확한 위치 한번 보러 가실까요? 그 전에 제라늄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제라늄은 바로 조날개 제라늄이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제라늄은 리갈개 제라늄인데요. 그 외에도 아이비개 제라늄, 그리고 향 제라늄이라고 흔히 구문초라고 불리는 제라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제라늄은 조날개하고 니갈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두 종류만 비교해서 영상 꽃대 자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라늄은 조날개라고 해도 수십 가지, 어쩜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니갈개라고 해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라늄의 형태는 제각기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요 방법 하나만 알고 계시면 어디나 다 적용을 대부분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소독된 가위 준비하시고 칼 준비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복잡할 거 없어요. 제라늄은 정말 오늘 이 눈퍼렁이 알려드리는 요 방법 하나만 알고 계시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꽃대 자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리갈 제라늄부터 꽃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가지 하나에 꽃대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서 여러 송이의 꽃을 피워줍니다. 자, 이렇게 여기 세 개. 그리고 이쪽에서도 여긴 두 개. 여기 세개 해서 가지 하나에 무려 꽃 11송이가 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지 하나에서 꽃대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생겨서 한꺼번에 꽃을 11송이나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라늄은 가지가 많을수록 좋은 게그 가지마다 꽃들이 다 달리니까 꽃을 많이 보려고 그러면 순집기를 해서 곁가지들을 많이 늘리고 그 많아진 곁가지에서 또 꽃들이 많이 펴지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제라늄의 수영도 예쁘게 잡고 꽃도 많이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리갈개 꽃대였고요. 조날개 꽃대는 조금 다릅니다. 자, 요번에는 조날개 제라늄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방금 보신 리갈개하고 조날개하고의 다른 점은 뭐 꽃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특징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일 간단하게 요 잎을 보면서 구별을 합니다. 방금 좀 보셨던 리갈 제라늄의 잎은 조금 뾰족뾰족한 반면 이 조날개 제라늄은 둥그스름하고요. 잎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 제라늄 특유의 향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조날개보다는 리갈개 제라늄을 선택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리갈개 제라늄이 조날개보다는 향이 훨씬 더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향 때문에 제라늄을 아예 기르고 싶은데도 시도조차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요 리갈 제라늄을 한번 길러보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신 제라늄은 조날개 제라늄인데요. 리갈개하고는 꽃대의 형태가 조금 다르죠. 조날개 제라늄은 가지에서 꽃대 하나가 이렇게 쭉 길게 올라와서 그 꽃대의 끝에서 여러 송이의 꽃을 순차적으로 피워줍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셨던 리갈개는 가지에서 꽃대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여러 송이의 꽃을 피워준다 그러면 이 조날개 제라늄은 가지 하나에서 이렇게 꽃대 하나가 쑥 길게 위로 치솟아서 올라온 다음에 그 꽃대 끝에서 꽃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둘씩 차례대로 펴주는 게 조금 다릅니다. 저 제라늄 처음 길렀을 때 완전 생초짜였을 때요. 제가 제라늄 꽃대 자르는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든 뭐 유튜브든 막 찾아봤는데 뭐랄까 그냥 꽃대를 잘라주는 이유 정도나 이렇게 꽃대 자르는 쓱싹쓱싹 하는 모습이나 보여주셨지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는 고수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소한 거에 좀 목숨 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작은 거 하나부터도 다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닌데 고수님들은 하찮아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냥 넘기셨던 그 작은 한 가지. 이 눈퍼렁이 초짜였을 때 너무 궁금해했던 그 사소한 한 가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꽃대는 조날개 제라늄의 꽃대인데요. 꽃대를 자를 때 자르고 난 상처 부위에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칼이나 가위는 소독을 하고 그리고 자를 때는 이 꽃대의 중간 부분을 잘라주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물론 그게 정석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초짜일 때 저도 그래가지고 매번 할 때마다 가위, 칼 소독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제라늄의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매번 뭐칼 이런 거 소독하고 하기가 정말 번거롭고 힘듭니다. 한두 개여야지. 그런데 이게 간단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 제라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요, 꽃대에도 그렇고, 잎대에도 그렇고, 줄기에도 그렇고, 마디라는 게 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약간 무릎, 관절처럼 구부러질 것 같은, 네, 요런 마디들이 리갈 제라늄에도 있고, 조날 제라늄에도 있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하셔가지고 꽃대를 잘라주시면 아주 쉽게 꽃대를 제거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마디 가까이를 잡고 손가락으로 텐션을 이용해서 톡 꺾어주시면 바로 쉽게 잘려나갑니다. 그렇죠? 네, 요렇게 해가지고요. 꽃대를 제거하시면 소독할 것도 없고, 칼, 가위 같은 연장이 필요할 것도 없고 해서 참 간단하고 좋긴 한데, 다만 그게 염려되시잖아요. 감염으로 물르거나 병에 걸릴까봐. 근데 제가 몇년 동안 키우면서 정말 수백 개의 꽃대는 좋게 잘라봤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상처에 감염이 돼서 이 제라늄이 아팠다던가 물렀다던가 했던 적은 사실 없거든요. 아, 물론 이렇게 자르고서는 그거 하나는 신경 써줬어요. 이쪽 상처 부위에 물이 닿는다던가 이렇지 않게 그쪽은 건조하게끔 그렇게는 관리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감염이나 이런 걸로 제라늄을 잃어본 적은 없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방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감염보다, 아, 매번 소독하고 막 이런 거가 번거로워가지고, 연장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손으로 똑똑 따버리는 그런 편리를 선택한 거고요. 편리한 거보다 감염이 더 걱정되신다 그러면은, 뭐, 소독된 가위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맞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리갈 제라늄 꽃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조날개 제라늄하고 리갈개의 꽃대는 조금 다릅니다. 방금 전에 보신 조날개 제라늄은 꽃대가 하나여서 소담스러운 그 꽃을 다 감상하신 다음에는 한번 잘라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리갈개 제라늄은 아까 보셨다시피 꽃대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먼저 진 꽃이 있으면 따로 요 꽃대만 잘라줄 수도 있습니다. 리갈은 이 작은 꽃한 송이도 보통 제라늄보다 꽃 송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요 작은 꽃대에도 자를 수 있는 마디가 다 있습니다. 제가 저쪽 꽃대로 좀 자세하게 마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개별로 하나씩 하나씩 꽃한 송이라도 자를 수 있는 마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갈게 제라늄은 이렇게 여러 송이 피어있는 가운데 먼저 진 꽃송이가 있다면 이것만 따로 떼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진 꽃의 마디를 찾아서 엄지손톱으로 톡 하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됩니다. 다른 꽃대도 몇 개 더 따볼까요? 아, 근데 이거는 씨방이 맺혀있네요. 수정이 돼서. 근데 저는 씨앗을 채종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모두 한번 꽃대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진 꽃대에 제일 가까운 마디를 골라서 손톱으로 톡. 꽃대 자르기 참 쉽죠잉. 예, 그리고 나서 나머지 꽃들도 다 졌다 그러면 그 다음 마디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디예요. 여기도 손톱으로 톡. 한꺼번에 다 떨어집니다. 이 리갈 제라늄은 이 칸칸이마다 다 마디가 있어가지고요. 꽃대 자르기가 정말 수월합니다.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여기도 마디, 여기도 마디, 여기, 여기 다 마디입니다. 그래서 이 마디만 찾아서 잘라주시면 정말 쉽게 이렇게 톡 자르기 쉽습니다. 제가 초보였을 때, 물론 지금도 초보지만, 제라늄의 꽃대 자르는 위치를 알고 싶어서 이제 유튜버나 어떤 이제 다른 블로그나 이런 거를 찾아봤는데, 조날개 제라늄의 꽃대 자르는 정보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작 기르고 있는 제라늄은 리갈 제라늄인데, 이 리갈 제라늄에 대해서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작정하고, 고수님들은 그냥 넘겨버리실 법한 아주 쉬운 정보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이 제라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절이요. 네, 마디. 요것만 알고 있으면 꽃이 진 다음에 그 마디만 잘라주면 되니까 꽃대 자르는 위치, 꽃대 자르는 시기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쉬워집니다. 특히나 리갈 제라늄은 또 조날 제라늄하고 다르게 꽃대의 마디를 어디를 쳐주느냐에 따라서 수영도 그리고 가지치기도 동시에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리갈 제라늄은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름이라 더워가지고 가지를 심하게 깊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을쯤 되면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수님들은 알려주지 않는 제라늄의 꽃대 자르는 위치 어떠셨습니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이 눈퍼렁이요, 생촉자였을 때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이 정확한 위치, 요 위치가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고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초보이신 분들께는 욕이 난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이 눈퍼렁의 다음 영상도 빼놓지 않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실 거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떼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